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제 아직도 총선에 대해서 이제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이 요즘에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굉장히 선거 때문에 바쁘니까 선거 공정성 관련된 미디어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노르웨이 대사를 지내신 이병화 전 대사께서 이 지금 충실하게 미디어 역할, 예, 언론 역할 하고 계시죠. 이 여기에 오늘 글이 하나 올려 있더라고. 이상돈님께서 올린 겁니다. 이번 22대 총선에는 선거 부정이 없을까요? 이제는 국정원도 주시하고 사람들도 많이 아니 좀 무섭겠지만 어떡하든지 빈틈을 찾아내 시도하리라 봅니다. 안 그러면 여전히 선관위 여심에 의해 오염된 여론 샘플로 여론을 만들 리가 없고 선관위가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찍기를 거부할 리가 없습니다. 이상노님 말씀은 여론조사가 너무 이상하다. 여론 마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목숨 걸고 선거관리위원회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찍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본인은 이번에도 아마 손을 댈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 동향을 보면 선관위가 아직도 여론을 만지작거리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여론 발표들이 진실하고 보십니까? 그걸 보고 백날 떠들어봐야 전제가 잘못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선거 부정 문제라는 것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믿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람은 추상적인 거라든지 직접 만지거나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면은 그러면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 안 한 거 아니까 역대 선거 모두에서 사전투표를 만졌습니다. 10번, 11번, 2012년도에 국외 부재자 투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 총선, 2016년,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 다 만졌습니다. 10번을. 그리고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모든 선거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조작 기법이 바로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다 집어넣는 방법인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표를 그냥 전부 다 특정 정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한 것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한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미래 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사람이고 저는 특히 경제학으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추론을 점검을 모은 다음에 현실을 진단하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이야기를 추측, 전망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은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제주, 세종 전부가 다 뭡니까? 예, 은면동에서 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더해진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의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이 전부 다 플러스인 겁니다. 이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뭘 봤습니까?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또 다 플러스인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표를 더해주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왔다는 걸. 제야 H님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2016년, 2012년, 2012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5번의 전수조사가 이뤄준 거지 않습니까? 전수조사가 전부가 다 뭡니까? 표를 더해주지 않습니까? 표를.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은 항상 플러스지 않습니까? 왜 플러스입니까? 초등학생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 공짜표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공짜표를. 공짜표를 이렇게 듬뿍 더해 준 거죠. 더해 줬으니까 이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값 크기가 정상적인 투표는 0에서 3% 정도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표를 대줬으면 서울에 플러스 13.76, 최대는 19.05, 최소는 8.95, 49개 여름 선거구에 평균값 13.76%가 나온 겁니다. 13.76%가. 그게 뭘 이야기하는가. 표를 어마어마하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13.76을 쑤셔넣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13.76을 빼앗았으니까 두 개 합치게 되면 얼추 서울에서 약 28% 정도를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상을 분석하는 훈련을 젊은 날에 받았기 때문에 2016년에 만졌다. 2012년에 또 만졌다. 2014년도 만졌다. 2018년도 만졌다. 2020년도 만졌다. 2022년도 만졌다. 2023년도 다 만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7번 만진 건데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 conjecture, 예, 추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아 이번에도 만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아 이번에도 그동안 해온 10번 11번 방법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다면 그걸 전부 다 동별로 다 더해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뭐, 예, 무슨 뭐 국정원도 주시하고 사람들도 많아서 좀 무섭겠다. 전혀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젊은 날 훈련을 받았던 게 참 잘한 일이구나. 이렇게 현상을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긴가민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할 거냐만 차이예요. 저는 화끈하게 할 것 같다는 걸 보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러니까 뭐 공천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은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다음 대통령께서 이번에 뭐 의사 정원 문제 강경책을 썼다 그건 그냥 구실이고 예, 작은 부분이고 근본은 한국의 공직선거에서 그냥 기본이 뭡니까? 만지는 겁니다. 기본이. 기본을 만지는 거고 거기서 한치 여러분들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겁함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최소한 비리와 불법과 부정에 대한 부분들이 단호함이 있어야 존경도 받을 수 있지만 일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소심하고 비겁해가지고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에 침묵한다는 것은 이유가 뭐든지 간에 그거는 그냥 지도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늦은감이 없지 않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